아까 말씀드린 거죠. 범피 있잖아요. 범피, 썰풀. 파티는 근데 뭐 비슷비슷한 거 같고 모르겠어. 파티는 아직까지 이제 그 구축하는 단계다 보니까 제가 그 랭크보드를 그 유럽 건하고 미국 건하고 악사만 다른 건 이제 볼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 봤고 악사 시즌만 볼게요. 예, BC 시즌은 네, 잘안 보니까 그 이게 유럽 건이고요. 지금 보시는 빌드가 랭크보드가 이게 아시아권 북미권인데. 이게 우리 한국보다 단서가 좀 낮은 거는 이해해야 하는 게 우리보다 시작했는 게 거의 한 반나절을 늦게 시작했어요, 얘들은. 그래가지고 반나절 이걸 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얘들은 죄다 범피예요. 예, 범피, 튕기기. 범피 아니 물피? 물피도 몇명 있긴 있더라고. 그러니까 그냥 뭐 중통제를 안 쓰는 빌드. 보면 얘들이 보시면 예, 고곡하고 강한자. 근데 강한자를 쓰면 그 주로 이제 특성상 그 노란색 정예가 좀 찾기 노란색 정예가 한 마리밖에 없어가지고 노란색 정예 잡는 게좀 편한 편인데 근데 아시다시피 그 강한자는 노란색만 잡으면 안 되고 노란색에 하고 같이 있는 하수인들도 같이 잡아야 하거든. 그럼 파란색 정예는 근데 대규는 이번에 패치를 통해 가지고 몸 밀집도가 상당히 커져가지고 파란색 정예는 뭐 다섯 마리짜리 이런 것들이 자주 나와가지고 좀 많이 버거워요. 버거운데 얘들은 그거를 뭐 극복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근데 강한자를 통해서 뭐 딜을 자체는 엄청 올라가니까 뽕튀기 강한자의 그 증댐 공격력 20% 증가는 고변산이기 때문에 내 순수 딜20% 올리고 그 다음에 정예 피해 추가 감소 이것 때문에 강인함도 15% 데미지 감소 거기에 뭐 정피감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악사는 15% 딜 상승 딜만 놓고 보면 예, 거의 뭐한35% 딜이 올라가긴 한데 강한자 그래가지고 정예를 이제 파란색 정예도 이를 좀 많이 빨리 잡을 거야, 아마. 많이 빨리 잡을 거기 때문에. 정예 컷, 순수 완전 정예 컷? 냉피는 이제 잡몹도 어느 정도 고려하면서 가기 때문에, 잡몹도 잡으면서 가기 때문에, 그런 차이가 있다? 일단 뭐, 단수는 거의 비슷비슷해요. 예, 지금 이 유럽 거는 이거 죄다 있잖아요. 범피예요. 예. 범피? 일단 저는 12위권까지 봤고요. 12위권까지만 봤고, 범피? 얜 바탕날까? 범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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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아시아권만 지금 뭐그 중통제를 쓰는 추세고요. 외국인들도 모르는 건 아니에요. 예. 근데 뭔가 제가 그 물어는 봤는데 냉피 중통제를 모르는 건 아닌데 자기들끼리 커뮤니티에 뭔가 연구 자료 그런 게 한국하고 좀 틀린 것 같아. 예. 그래 범피를 좀 주로 많이 쓰더라고. 냉피도 근데 결과적으로 난 냉피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. 방금 이게 유럽이었고요. 여기 보시면 이제 북미권. 북미권? 냉피? 얘는 냉피 쓰네. 냉피 쓰는데 중통제는 안 쓰고, 강한자 쓰고. 냉피는 쓰는데, 범피? 그러니까 중통제를 쓰는 게 아니고 강한자 쓰더라고, 강한자. 강한자 버프를 유지할 수 있으면 정예컷이 그만큼 빨라지니까. 네, 저도 강한자로 한번 바꿀까 생각 중이에요. 석피는 지금 당장 못 바꾸니까. 얘는 냉피. 냉피 쓰고. 범피? 근데 어차피 냉피랑 범피 쓰나 어차피 그 소피는 같아. 예. 아, 소피란다. 그 어차피 잡는 방식은 같아요. 예. 그 강한자를 쓴다는 건 순수 정예만 잡겠다. 이거기 때문에 중통제 쓰는 애들이 12위권에 단한 명도 없더라고. 예, 죄다 강한자. 근데 이게 얘들이 맞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. 예. 얘들이 맞다 틀렸다. 우리가 맞다 틀렸다. 이건 아직 아닌 것 같아. 좀더 연결과 대화해야 할것 같아. 예. 저도 강한자도 한번 써보려고.